반가워요, 고운 손님들. 선생님입니다. 2021학년도 평가원의 첫 시험인 6월 모의평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걱정도 많고 또 특히나 현역들의 경우는 내가 잘 볼 수 있을까 하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시험을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걱정을 하고 불안해할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진짜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문구를 써봤습니다. 평소에 선생님과 함께 사회문화 공부 열심히 했던 고운 손님들은 진짜 고생 많았다. 네, 한 고비 넘겼다 라고 말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직 사회문화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거나 아니면 탐구 과목을 조금 변경해볼까? 아니면 개념은 들었는데 그동안 코로나도 있고 내신도 있고 해서 사회문화를 놓다가 그렇게 좋지 못한 성적을 받은 사람들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비 고운 손님들이라고 붙여봤는데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빈 부분이 있고 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열심히 강의 따라오시면서 따라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생님 방금 해설 강의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하고 싶은 친구들은 해설 강의 참고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사회문화 전체 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난도는 뭐 중도는 상 이렇게 적어놨는데 유독 올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조금 심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표를 공부를 많이 안 했거나 강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론을 익히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는 이번 사회문화가 표가 네 문제나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중간고사 시즌과 맞물려서 사회문화 고난도 모의고사를 많이 못한 현역들의 경우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상으로 느꼈을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개념하고 표 열심히 하고 선생님의 손쉬운 모의고사, 무료 모의고사와 그리고 러셀 모의고사 등의 고난도 모의고사로 표를 접해본 친구들은 진짜 무난하게 풀지 않았나. 그래서 중으로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생님 인스타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달라고 했더니 정말 많은 친구들이 DM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DM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모의고사 연습했더니 손쉬운 표에 1, 2표를 했더니 많이 쉽게 느껴졌고 감사합니다 라는 평이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고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다양한 유형을 연습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 라고 보이는 시험이었습니다. 단원별 분포 이제 개정이 되면서 단원이 하나 줄었죠. 그래서 대단원이 5개가 됐고 분포를 보면은 평가원이 진짜 고루고루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뭐 대단원 1부터 3까지는 원래 많이 나오고요. 종전에는 마지막 단원이 두세 문제로 비중이 적었는데 대단원 5에 네 문제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대단원별 비중을 고르게 맞추기 위해 노력을 했고 특히나 8번 문제는 관점 문제인데요. 선지는 기본 대단원 1에 속하는 기본 관점 물어봤고 지문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흥부전을 읽고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걸쳐있는 문제여서 선생님이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고루고루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점은 뭐예요? 어떤 대단원만 열심히 공부해서는 안 된다. 모든 단원을 골고루 잘 연습을 해야 된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등급컷은 오늘 6월 20일 촬영 날짜 메가스터디의 실시간 등급컷 자료입니다. 1등급이 47, 2등급 45, 3등급 40이어서 늘 그래요. 뭐 이변이 있건 없건 뭐 쉬웠다고 말이 돌건 어렵다고 말이 돌건 늘 1등급은 하나 틀리면 걸립니다. 그래서 2점짜리 하나 틀리거나 3점짜리 하나 틀린 친구들까지만 1등급으로 걸려있는 상황이고 만점을 받은 친구들은 진짜 표점이 유리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표가 오늘이래 이번 시험에서 많이 나와서 표 하나 정도는 걸렸기 때문에 혹은 급하게 풀다가 개념 하나 정도는 실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점을 받았다. 대단합니다. 네, 그러한 상황이고요. 자,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크게 조금 총평을 드렸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얻어갈 것에 대해서 달라진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포맷이 깨졌어요. 그래서 20번 각 잡고 탁 들어갔는데, 뭐야? 일반표 나왔잖아. 많이들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포맷이 깨졌고, 그래서 주의할 문항들을 선생님이 조금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문항별로 주의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습법도 그에 맞추어서 변화가 조금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잘 들어주시고, 특히나 육모 이후의 학습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하반기 커리큘럼도 뭐 따로 캐스트를 찍을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말씀드려서 앞으로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도록 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표 문제가 그 전까지는 계속 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전날 이틀 전인가, 육모 이틀 전인가 라이브 방송을 인스타에서 혼자 했는데 표가 세개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문항에서 네 문항으로 늘었고요. 그래서 표가 조금 이슈가 됐던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20번에 맨날 나왔던 사회계층 구조표 있잖아요. 3x3 표 그려가지고 여러분들 연습 진짜 많이 했을 텐데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연령대별 인구 비율 그래프를 재구성해야 되는 일반표로 대체가 됐죠. 근데 여러분, 그 인구 부양비 혹은 노령화 지수, 전체 인구에서 특정 연령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과 같은 그러한 표는요, 이번 20번에 나왔던 표는 손쉬운 표에 선생님이 기출 쌍둥이 문제에서도 자체 제작으로 드린 바가 있고, 러셀 모의고사, 육모 대비 모의고사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0, 14세, 15, 64세, 65세 이상 인구의 연령대별 비율 그래프를 스스로 재구성해서 푸는 거. 네. 그 문제를 미리 고난도 모의고사로 연습했던 친구들은 아름아름 기억으로 잘 넘겼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표 연습 진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올해 작년과 달리 선생님이 진짜 공을 들인 부분이 바로 1일 2표라는 컨텐츠인데 여러분들이 꼭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일 2표는 여러분들이 니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는 표만 모아놓은 기출문제집으로 연습을 꾸준히 하고 싶은데 그런 컨텐츠가 없다라는 니즈가 있어서 선생님이 정말 연구도 많이 했고 투자도 많이 해서 손쉬운 표의 복습책으로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문제만 풀자.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선생님 해설과 같이 하자라는 강조하고 일주일에 6문제에서 8문제 꾸준히 한 3, 4달 정도 연습하면 여러분들이 표는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난도 고득점을 위해서라면.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할 문항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대중매체 유형별 특징 비교가 사라졌고, 사회별 특징 비교하는 부분도 사라졌습니다. 구모에는 뭐둘 중에 하나는 재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중매체 유형별 특징 비교는 개정이 되면서 대단원 3으로 들어가게 됐고, 대단원 5였는데, 3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비중이 줄었어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긴 하되, 중요도는 조금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워낙 쉬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비교하는 부분도 이번 육모에는 나오지 않고 정보 격차 문제로 나왔습니다. 매우 쉽게. 그래서 이것도 구모에는 이건 좀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탐구태도하고 연구윤리가 재등장하게 됐습니다. 몇 년간 안 나오다가 이제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빠지는 주제들을 채우려다 보니까 이렇게 넣은 것으로 보이고, 예, 역시 주제별로 꾸준히 최근 7개년 평가원에서 출제가 됐던 주제들은 꼼꼼히 공부를 해야 대비가 되는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주의 문항 선생님이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표 문제입니다. 그래서 50, 15, 20에 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기출 문제 여러분들이 프린트하시고 같이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습 방향도 제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첫 페이지 5번은 주의할 부분이 무엇이냐? 실험법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자료 수집 방법으로 실험법이 등장한 문항입니다. 이 실험법 관련해서 이 문제에서 주의할 부분은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실험법의 본질이 뭐예요? 독립변수를 처치해서 그의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실험법이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게첫 번째가 가설입니다. 수업에서도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독립변수를 처치한 집단이 실험 집단이고, 그렇지 않고 비교대조에 보기에 그냥 놔둔 집단이 통제 집단이에요. 그래서 실험법이 나오면 통제 실험 집단을 100%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그선지입니다. 실험법 관련해서 사전 사후 측정 점수가 등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디귿에서 가중 평균을 살짝 물어봤어요. 즉, 여러분들이 시험지 보시면 알겠지만, A 집단에도 남녀, B 집단에도 남녀 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A 집단과 B 집단의 총 평균 점수를 디귿선지에서 비교하게끔 물어봤습니다. 근데 다행히 남녀의 가중치가 1대1이기 때문에 그냥 산술 평균만 내셔도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평가원이 응용을 한다면 응용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남녀의 비율을 다변화시켜서 예를 들어 1대2다, 2대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면 더 고난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주목할 만할 점입니다. 특히나 이 사회조사 유형에서는 표를 분석해서 가설의 수용기각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근데 그 표에서 질문지법이 등장할 때는 확률 계산하거나 가중평균 계산하는 문제가 이번 수특에 둘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모의고사를 준비할 때, 아, 어렵게 내면 맘먹고 가중평균까지 낼수 있겠구나 예상을 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에 맞추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두 번째 장의 9번 문제는 결국에는 국어가 돼야 된다. 속상한 친구들 있을 텐데. 당연합니다. 이 수능,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국어, 수학, 영어,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문화여도 여러분들이 독해 능력이 돼야 돼요. 특히나 9번은 일탈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을 물어봤는데 지문 속에 세 번째 줄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그런 선배들과 동일시, 즉 일탈 유형과 동일시하고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비행과 연결하여 생각한다라는 것은 해당 A를 주변 사람들이 일탈자로 규정 의미 부여했다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낙인 이론의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밑에 을이 말하는 이론은 친구들의 반응을 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낙인 이론으로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였습니다. 좋은 문제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는 성불평등과 관련된 일반 표 문제고요. 표 자체는 어렵지 않았으나 역시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죠. 표에서 100% 하나 나는 것은 뭐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다른 비율만 가지고 절대적인 수의 대소 비교는 불가능하다라는 점이 또 낫고요. 그리고 해당 비율들의 기준값과 비교값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선지는 리을 선지입니다. 사실은 표의 본질이 그렇잖아요. 손쉬운 표의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표를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사회학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해야 됩니다. 그게 표의 본질인데 변별력을 두려다 보니까 계산을 위한 표 혹은 기초수학 능력이 다분해야만 네, 표를 어떻게 어찌어찌 숫자를 비교하는 그런 유형으로 잘못 변질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리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성불평등 현상이 완화되었는지 강화되었는지 사회학적 의미를 보는 선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성불평등의 강화, 완화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가? 를 물어본 선지여서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보이고요. 꼭 해설 강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점점 개념은 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12번 보시면은 역시 평가원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문화변동 문제인데 바로 시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아이디어를 얻어서 발명이 나타났다. 피상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자극전파라고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극 전파가 아니라 1차 발명과 2차 발명이 나타난 사례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역시 정의 입각한 사고가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전파라는 것은 타문화의 영향을 받아야만 가능한 건데 해당 시국에서는 스스로 발명, 또 발명이라는
이 나타났기 때문에 2차 발명, 1차 발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파와 내재적 요인을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평가원은 진짜 기본 개념을 이렇게 후벼파서 물어본다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문항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5번은 뭐 전형적이죠.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수급자 비율 해서 가중평균과 가중치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가? 그리고 플러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개념도 제도의 구체적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했는가를 물어본 고난도 문항이었고요. 15번은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작년 수능에도 나왔고 수특에도 있고 서생 모의고사에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중치를 구하되 이 문제가 좋은 이유는 A 지역과 B 지역의 총인구가 같다라는 사실을 가중치를 구분할 때 반영을 해줘야 소외자 수혜대소 비교가 수월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도 여러분들이 꼭 해설을 들어보시길 바래요. 좋은 문항이었고 역시 전형적인 기출을 공부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시면 17, 20번이 있는데요. 17번은 사회운동이네요. 개정이 되면서 새로 추가된 개념이고, 그래서 진짜 쉽게 나왔습니다. 해당 6월 민주화 항쟁과 근무호기 운동이 사회운동이냐, 사회운동의 기본 정의와 성립 요건만 알면 5번이라고 답을 쉽게 볼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작년엔 없던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운동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수가 변동을 일으키거나 저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집단적, 지속적, 자발적인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립 요건 4가지. 평소에 강조드렸던 거 보시면 무난하게 풀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20번. 네. 20번이 이제 하이라이트죠. 아까 말씀드렸죠. 손쉬운 표에 복습 책에 있는 1일 2표에 다 있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수특에도 올해 조금 강조가 됐어요. 대단원 5의 인구 문제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육모 대비 러셀 모의고사에도 있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컨텐츠에 있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연습도 충분히, 표는 다양한 유형을 꾸준히 많이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어떤 유형이 이변이 나타나도 무난하게 넘길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연령대별 인구 비율 그래프를 재구성하면 굉장히 쉽게 풀수 있고요. 해설 강의 꼭 여러분들 봐주시고, 특히나 2번, 5번 선지가 전 좋다라고 보이는데, 역시 성불평등의 리을 선지와 비슷한 느낌이 좀 듭니다. 지식적 측면이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변화하려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2번, 5번 선지의 경우는 단순히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노령화 지수가 증가한 원인 혹은 노인 인구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지라고 보이니까 꼭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번 용모 괜찮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석은 마쳐봤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선생님,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예비 고운 손님들은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동안의 고운 손님들은 페이스 잃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이 의미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렇게 절대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나가는 시험이고요. 여러분들의 중간 점검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학습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네,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하반기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하반기입니다. 사회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하반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한 하반기가 됐는데, 먼저 기존에 열심히 공부했던 고운 손님들은 여기 됐을까요? 기존의 개념, 그리고 개념 때 많이 강조를 드렸던 단원별 기출, 그리고 표를 했다 하는 우리 착실한 고문 손님들은 뭘 기다리시면 되냐면 7월 7일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때 선생님이 연계 분석서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수특 기반이고 수능 완성은 파이널 때 이제 변형 모의고사로 여러분들을 커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계 분석서인데 별도의 강의는 없습니다.
교재만 비타민 교재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럼 강의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진짜 자세하게 해설을 다 달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특에서 주요 이슈가 되는 신유형이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 선지를 발라서 OX 혹은 단답형으로 다 발라놨어요. 주제별로 꼼꼼하게. 그리고 모든 선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 해설을 달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시 한번 개념을 복습하기 좋은 최적화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개념 휘발되지 않게 문풀 강의 시작 전에 한번 훑으시고요. 그리고 8월 초에 정규 문풀 강좌가 개강합니다. 손쉬운 문제풀이가 개강하는데 얘는 이제 주제별 심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에는 100% 출제되는 주요 주제가 20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평가원 기출과 그간 교육청 기출, 수특 수환 중에서 좋은 지문과 선지를 발라서 심화적으로 다시 한번 주제별로 확인할 거고, 더 중요한 건 실전이죠. 여러분들 이쯤 되면 느낄 건데, 사회문화는 개념 공부하는 거랑 모국어 보는 거랑 완전 다른 세상이라는 거. 모의고사 볼 때는 진짜 급하고 빠르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 문제를 풀때 시간을 줄이는 전략들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지문은 어떻게 해석하고, 이 유형은 어떻게 해결하고, 표는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문제를 풀때 모의고사 한 세트를 28분 안에 끊을 수 있는 실전 팁들을 드릴 겁니다. 굉장히 실전적인 강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8월 초에 문풀 강의가 개강하기 전에 이걸 다 마친 친구들은 뭘 해야 될까요? 그죠? 이거. 연계 분석서로 개념 한번 다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기출 문제를 푸시는데, 20문제 세트로 되어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풀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통으로 뽑으세요. 메가스터디 사이트나 EBS 사이트에 다 있으니까. 고2 학평부터 최근 5개년. 고3 학평, 최근 5개년. 평가원 기출 7개년. 그래서 개정이 되면서 빠지는 주제들은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빠지는 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가족제도, 교육제도, 종교제도를 바라보는 관점 빠졌고요. 가족제도의 핵가족, 확대가족 구분하는 거 빠졌습니다. 근대화 종속이론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제끼시고, 시간 재고 풀고 분석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초에 문풀 강의로 합류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풀 강의가 끝나고 이제 파이널이 시작이 되겠죠. 10월 정도로 보이는데. 파이널은 선생님이 지금 기획 중인데, 파이널의 경우는 시즌 1부터 3까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원은 연계 모의고사, 수특 수환, 변형 모의고사 쉬운 편이고요. 두 번째는 육모구모의 경향을 반영해서 평가원 기출 모의고사입니다. 조금 더 어렵겠죠? 그리고 3는 표모의고사입니다. 이번 육모를 보고 결심했어요. 아, 표가 이슈가 될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유형은 물론 기존의 연계 교재에서 나왔던 표 중에 기존 모의고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유형들을 다시 한번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모의고사는 세 가지 세트가 제공이 되고요. 기출 변형 베이스죠. 그럼 100% 자체 제작 모의고사 풀고 싶은 친구도 있겠죠. 그 러셀 컨텐츠. 러셀 모의고사 S 버전 푸시면 됩니다. 얘는 100% 자체 제작이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달리 리부트 자료가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유형이나 고난도 유형의 변형 문제를 다시 한번 풀수 있어요. 진짜 좋은 콘텐츠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는 총 4가지 종류로 파이널 때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아직 시작이 못했거나 미흡한 고은 손님들이 있을 거죠. 그러한 친구들은 여러분들 보세요. 손쉬운 개념 정규 30강. 그리고 손쉬운 표 기본 18강입니다. 이론편. 이거는
정말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천천히 심도 있게 수강을 해주시고 공부해 주셔야 돼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 있죠? 이 시기에 가장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하다고 몸풀부터 합류하겠다. 안 됩니다. 기본이 무너진 상태에서 심화 강좌를 들으면 아무짝에 소용없고 피상적인 감만 살아서 수능을 결국 망치게 돼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그전 친구들은 몇 달에 걸쳐서 진짜 세세하게 이해하면서 넘어갔거든요. 여러분들이 8월에 문풀 강의 개강하기 전에 얘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기본만 다 잘해도 됩니다. 하고 8월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연계 분석서를 보는 거지 앞에서 다 뗀 친구들 진도를 맞춰서 가려다가는 여러분들 페이스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강좌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맞춰서 꼭 수강하시고 8월 초에 같이 합류하는 스케줄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파이널은 뭐 같이 동일하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반기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느낌이? 아, 사회문화는 생각보다 등한시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국영수에 포커스가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꾸준히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일주일에 3일 이상은 꾸준히 해줘야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고 육모 이후에 심리적 부담이 내려가는 게 사회문화라는 과목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바뀐 트렌드나 아니면 최신 경향을 반영해서 컨텐츠를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 고은 손님들, 예비 고은 손님들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 마지막으로 선생님 진짜 좋아하는 말인데요. 작년 표 해석인가? 거기에 넣었던 것 같아요. 이번 표 해석에도 아마 있을 건데. 요즘 시기에 진짜 적합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센 말이긴 한데 강한 자는 말이 없고 약한 자는 말이 많다. 여러분들이 사회문화 공부를 함에 있어서 혹은 뭐 국영수도 마찬가지겠죠. 스스로 자꾸 핑계를 대고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스스로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약해져 있는 거예요. 위기일수록 담담하고 강해지셔야 됩니다. 단단해지셔야 돼요. 강한 자는 말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네, 뭔가 하고 있으니까 핑계를 대거나 스스로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강의를 듣고 있고 문제를 풀고 있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스스로에게 핑계를 대거나 말할 여유조차 없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사회문화는 막 시중에 떠도는 말들 중에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한두 달 비비면 된다. 이런 말 진짜 말이 안 되고요. 이번 육모 보셔서 알겠지만 표를 꾸준히 해주시고 고난도 모의고사 시간 압박 느끼면서 많이 연습해 주셔야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꼭 실천하는 스스로에게 핑계대지 않고 묵묵하게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육모 보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총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여러분들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